국제학교 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상황별 영어. 이번엔 체육 시간입니다. 자, 조금 쉬운 버전으로 먼저 준비했어요. What game are we playing? What game are we playing? 오늘 어떤 게임 노는 거야? 오늘 어떤 게임 노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선생님한테 여쭤볼 수도 있고, 친구한테 물어볼 수도 있겠죠? I want to be on this team. I want to be on this team. 나이팀 하고 싶어요. 저이팀 할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Pass the ball. 공 패스해. 공 패스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Good job. Good job. 같이 이렇게 축구 시합을 하거나 야구 게임을 한 다음에 같은 팀과 친구한테 이렇게 Good job 해주면은 친구들이 좋아하겠죠?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표현들을 준비해 봤어요. Could you explain the rules of this game? Could you explain the rules of this game? 이 게임 룰좀 알려줄 수 있나요? 이 게임 룰좀 알려줄래? 이런 뜻이에요. I'd like to volunteer for this position. I'd like to volunteer for this position. 저이 포지션 하고 싶어요. 저이 포지션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공격수를 잘하던 친구는 전 공격수를 하고 싶어요. 수비를 하고 싶은 친구는 전 수비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먼저 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해 보면 되겠죠? Great teamwork, everyone. Great teamwork, everyone. 와, 팀워크 우리 너무 좋았어. 야, 팀워크 짱이었어. 이런 뜻이에요. Should we practice this move together? Should we practice this move together? 우리 같이 이거 연습해볼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체육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사용할 수 있는 회화를 알아봤습니다.